오케이. 그래서 성모가 복하 2에 9.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배웠어요? 2에 9에서 누구냐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냥 나의 엄마인가요? 이제 she my mother 어떻게 써요? Okay, she my mother 그녀는 나의 엄마다는 뭐예요? She is my m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녀는 나의 엄마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She is not my mot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s she my mother? 내 엄마도 못 알아보는 사람인가봐요. 오케이. 그냥 나의 여자 형제예요. Oh, she is my She is my sister. 그다음에 그는 나의 남 어. Oh, she is my sister. 그다음에 그는 나의 남자 형제입니다. He is my brother. 어떻게 써요? 그렇죠. He is my brother. Okay, my brother는 남자죠. Okay, 그러니까 여기에 he가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my sister, my mother는 여자죠. 여기는 she가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He is my brother. 계속해서 얘는 뭐 아까 나왔던 거네요? She's my mother. She is my mother. 그다음에 그는 나의 아빠입니다. He's my father. Father 어떻게 써요? 나의 아빠 남자죠. 그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되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다 했는데 왜? 왜? 어? 와이파이? 폰 바꿨어? 잠깐만. 여자가 나의 아빠가 될순 없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나의 할머니예요. She is my grandma. 어떻게 써요? 그렇죠. Grandma 이렇게 해도 되고요. Grandmother 똑같은 말이에요. Grandma, Grandmother. 그 다음에 She is my grandma. 안녕하세요. 그는 나의 할아버지예요. He is my Grandpa. Grandpa 해도 되고 Grandfath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온 거는 없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금방 끝났네.